열매처럼 나에게도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어진 가을을 지나 어느덧 추위를 느끼는 계절이 되어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달력을 보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0년은 참 특별한 해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만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서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새로운 온라인 환경을 통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며 우리의 심장을 내어놓는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중에 아픈 마음, 어려운 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샬롬, 평화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평화와 빛을 전달하는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배 마지막까지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운동 경기나 게임에서 KO는 넉아웃의 줄임말로 상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쓰러뜨리며 이기는 것을 말하곤 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승리는 운동 경기나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한다고 하면 무언가를 깨고 부수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을 떠올리기 쉬워요. 우리는 보통 게임에서 상대의 틈을 노리다가 필살기를 쓰고 온갖 아이템을 끌어모아 싸우다가 레벨을 업그레이드해서 승리를 거머쥐죠.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승리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이죠.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 짧게 소개할게요. 어느 날 바람이 해에게 자기가 힘이 가장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면 승리하는 내기를 했어요.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힘차게 바람을 불었지만 나그네는 옷을 더 단단히 여미기만 했죠. 다음 차례로 해가 햇빛을 따뜻하게 비쳤고 더위에 외투가 필요 없어진 나그네는 결국 외투를 벗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기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 자기를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해에게 KO 당한 것이죠. 이렇게 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KO 시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담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배울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운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으신 사랑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로 빗대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던 호칭인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이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또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에선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 두려는 모든 원수를 정복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세요. 정리하자면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세요. 이제 다음으로 사도신경에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크신 능력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시며 내가 참 하나님이다를 증명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이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빛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처리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인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빛과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하늘에서 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이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를 재림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느냐 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했을 뿐이며 참 하나님이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몸은 하찮은 것일 뿐이라며 무분별하게 살았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이 하찮은 몸뚱아리 하며 가혹하게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절제했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즐기는 것을 모두 금하며 살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막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뒤죽박죽 혼란스러웠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죠. 저 사람 수상한데? 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경계하며 또 걸핏하면 상대방의 그 잘못을 꼬집어 드러내고 몰아내는 차가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의 인사말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뛰면 땀도 나는 사람이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도 있으셨죠.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사람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모두 견디셨죠.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KO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공감하고 온전히 이해하셨어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셨고 그 뜻에 오롯이 동의하셨죠.
하나님이 빛과 사랑이신 것처럼 그 깊은 사귐 속에 있으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랑이자 완전한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끝까지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빛으로 살아가셨어요. 이제 요한은 덧붙여 회개 교회에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 빚을 짐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미 쏙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입양한 자녀가 되어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간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사람다운 사람,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순간의 기쁨을 잃고 사랑 없이 상대를 대우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계속 변호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회를 얻게 돼요. 또 사랑해봐, 더 사랑해봐, 조금 더 사랑해봐 하며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용감하게 또 한 번 사랑하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사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 빚진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빚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방식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학교와 학원에서 생활할 때 한마디 쏘아주고 싶고 콱 쥐어박아주고 싶은 친구들이 한두 명 있죠. 이들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론 뒤에서 흥 하며 냉소와 비웃음을 던져주는 것이 있고요. 또는 바람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때리고 못된 말을 모아 상대에게 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바람의 방식이 아닌 해의 방식으로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이죠. 참 어려워요. 오로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사랑 속에서 빛으로, 사랑으로 사신 그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제 빛과 사랑의 예수님 가운데 깊은 사귐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KO 시키길 바래요. 그렇게 우리 초등부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빚을 짐으로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으로 사랑과 빛의 길을 먼저 살아내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 가운데 머무르며
세상의 빛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초등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볼게요. 1단계 빈칸의 단어를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아멘. 2단계 빈칸의 단어를 기억하며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아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아멘. 와, 우리를 변화하시는 예수님께 빚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해요. 화이팅!